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3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었죠? 네, are you? 내지는요, do you? 뭐, is he? is she? 등등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3강에 걸쳐서 우리가 are you 내지는 do you 등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대답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정답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제쯤 되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실 수도 있어요. 또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요, 우리가 약간 좀 영어를 앞으로 계속 할 거면은요, 기본기라는 걸 좀 탄탄하게 다지면 좋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대답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본을 쌓고 쌓고 쌓다 보면요, 사실은 대답을 할 때 조금 더 멋있는 방식으로 멋있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이 이게 나왔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예요. 네, 특히나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에 대해서 비동사로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Is he a doctor? 라는 질문을 하면요. 네, 1번 어떻게 써 있습니까? 물어본 대로 답해야 된다고 써 있죠. 그래서 Is he로 물어보면요, Yes, he is로 바로 가져와서 대답을 해주면 된다. 아주 쉬웠고요. You로 질문을 하면 예를 들면요, Are you a doctor? 라고 질문을 하면요, Yes, I am. 네, 너는 그렇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래 라고 해서 You로 질문하면 I로 바꿔야 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은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늘 비동사랑 일반 동사 이 두 가지 축으로 문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표 또 보여드립니다. 좌측에 있는 am, is, are. 네, 이 비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완료를 했고요. 오늘은요, 일반 동사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비동사보다 일반 동사가 좀 쉬워요. 그 이유는요, 네, he, she, it, 단수 주어,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두가 아니고 does로 모든 것을 다 does로 합니다. 그래서 요 단수주어 케이스만 알면요, I가 됐든 we, you, are, we, you, they, 복수주어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do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게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요 she, he, it 단수주어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이요, 우리가 이 대답하기 1강에서 배웠던 건데요. Are you?랑 do you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do you에 대해서도 대답하는 방법 배웠었죠. Do you like coffee?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Yes, I am입니까? Yes, I am 아니죠? Do you로 대답하면요, 대답은 예, I로 해야 되는 거죠. I로, you를 I로 바꾸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대답할 때는요, yes, I am 아니고요. 일반 동사로 질문했기 때문에 yes, I do가 되는 게 맞고요. 아닐 때는요, no, I do not을 줄여서 no, I don't 라고 대답하면 됐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요, 요걸 이제 3인칭 단수라고 우리가 불리는 he, she, it 이런 데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does she like coffee? 라고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약간 이거 수학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Does she like coffee? Yes, she is인가요? 아니면 yes, she do? 아니죠. Yes, she does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3인칭 단수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does로 한다. 질문 역시도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Does she? 라고 했죠. 우리 does she로 질문하는 거 배웠던 적 이미 있어요. 3인칭에 대해서는요. Do you가 아니, do you로 했던 걸 do she가 아니고요. Does she로 질문한다는 거 배웠었고요. 그래서 does she로 질문했으니까 대답도 어떻게요? Yes, she does. 아니면요, no, she does not. 근데 does not을 줄여서 어떻습니까? No, she doesn't까지 바꿔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한번 따라 해볼게요. 여러분 입에 좀 익으실 수 있도록요. 자,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coffee? Does she like coffee? Does she like coffee? 자, 좋아합니다.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does. 안 좋아합니다. No,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she랑 does랑 짝꿍인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입에 조금만 더 익히면 될 것 같고요. 자, 뒷장입니다. 자, she가 he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께요. Does he play tennis? 예,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그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3인칭이라고 하죠. Does he play tennis? 그는 play, 게임이나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play라고 하죠. Play tennis? 테니스 치니? 그는 테니스 치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대답은요. Does he로 했으니까 쉽습니다. Yes, he does. 치면요. He does. 안 치면요. No, he doesn't.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오히려 쉽죠. 질문할 때 does he라고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대답할 때 yes he does 내지는요 no he doesn't 라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무척이나 쉽고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입으로 외우는 게 효과가 좀 있어요. Does he play tennis? Does he play tennis? Yes he does. Yes he does. No, he doesn't. No, he doesn't.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Does Kim read a book?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거 해석은 굉장히 쉽죠? Kim이라는 사람이 read a book? 책을 읽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답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그냥 여러분, yes, yes. Yes, Kim does. 이렇게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Kim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나 그녀일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가 대답했던 것처럼 Yes, Kim이 남자면요. He does. Kim이 여자면요. No, she doesn't.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3인칭의 핵심은요. 이 일반 동사를 이용한 3인칭의 핵심은요. 그냥 He does, she does. 이 두 개가 여러분 입에 이거 있으시면 됩니다. 예. Yes, he does. Yes, she does. 내지는요. 아닐 때는요. No, he doesn't. 여자일 때는요. No, she doesn't. 여기까지만 입에 이거 있으시면요. 3인칭 단수로 누군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조금 더 발전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여러 명 있는 복수가 우리가 비동사에서는요, are를 썼었지만요, 일반 동사 쓸 때는요, I랑 똑같이 그냥 둘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do they use computer?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Do they use computer? 그들은 컴퓨터를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they do. Yes, they do. No, they don't.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수학 같아요. 그죠? 예, 수학? 수학 중에서도 약간 기초 수학 같아요. Do they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대답할 때는요. They do. 순서만 바꿔주고요. 앞에 yes나 no를 넣고요. yes일 경우에 그냥 do they라고 질문하면 they do. no일 경우에는요. 아닐 경우에는요. no를 붙이고요. they don't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does he, does she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는 방법은 어렵더라도 대답하는 방법은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 넘어가 볼게요. Do you need help? 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you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요. 자, 혼자 있을 때 나는 I예요. 근데 여러 명 있을 때는요, 나가 아니라 우리죠. 우리 같은 경우는 we예요. 근데 당신은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에도 you예요, 영어로. 당신들, 그러니까 너희들이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포함한 여러 명이 있을 때에도 영어는 you입니다. 그래서 you라고 하면 한 명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당신 편에 있는 여러 명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Do you need help? 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한 명한테 Do you need help? Need는 뭐를 필요로 하다. Help, 도움.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요. 당신들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내 앞에 한 명만 있으면 당신, 여러 명 무리가 있으면 당신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거는요. 당신들이라고 해석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Do you need help?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Yes, we do. 라고 하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제가 말했듯이 한 명일 경우에 Do you need help? 너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옆에 가로치고 I do라고 써놨죠. Yes, I do. 하면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대답이 되고요. No, we don't. 하면 우리는 필요 없어요. 가 되는 거고요. No, I don't. 하면 나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이 Do you need help? 이거는요. 사실 좀 쓸 일이 좀 있어요. 누군가 이제 도와줄 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은요. Can I help you? 내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지만요. 뭔가 조금 급박한 상황에서 Do you need help?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까? 도와드릴까요? 이런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눈대중으로 한번 좀 이렇게 쓱 보시고 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아주 쉬웠어요, 우리가. 물론 조금 처음 보니까 낯설음은 있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요거를 바꿔서 대답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본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Does he like coffee? 누가 물어봤습니다. Does he를 물어보면요. Yes, he does.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문장 순서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원래는요, he does죠. 근데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does를 문장 앞으로 가지고 왔고요. Does he like coffee? 라고 해서 우리가 의문문 만드는 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냥 물어본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다 배웠죠? Yes, he does. Yes, she does. Yes, they do. Yes, I do.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냥 물어본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만 바꾸시고. 단, Do you like coffee? 이런 문장 우리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너 좋아하니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나는 어때? 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you로 물어보면 Do you?라고 물어본 답은요. Yes, I do. 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강에 걸쳐서 질문하는 법은 사실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질문하는 법을 다 배웠고 오늘을 끝으로 해서 대답하는 법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가 where, why, whe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붙여서 또 질문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의 범위도 더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먼저 가르쳐 드릴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형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학생이었어. 아니면 나는 예전에 커피를 좋아했었어. 같은 과거를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100점 받으실 수 있도록 수학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대답하셨죠? Is it raining? 비가 오나요? Does he get a job? Does he get a job? 그는 직장을 구했습니까? Are they Korean? 그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Are they Korean? 그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Does she need help? Does she need help?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가요? 자, 우리가 yes와 no에 대해서 각각 한번 대답해 볼게요. 맞았는지 보세요. 100점 맞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칭찬. 예, 하트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Are you happy? 당신 행복합니까?에 대한 대답은요. 너무 쉽습니다. 비동사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어떻게 답해야 되죠? Yes, I am. Yes, I am. 나는 맞습니다. 대신요, 안 행복할 때는요. No, I'm not. 예,
No, I'm not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You로 물어봤으니까 I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게 공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너 행복하니 물어보면 나는 행복해. Yes, I am.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Yes, I do. 네, Yes, I do. 내지는요? 안 사랑해 그러면 No, I don't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루 물어봤기 때문에 두루 대답해야 되고요. 유로 물어봤으니까 너 사랑하니라고 했으니까 I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Yes, I do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Is it raining? 비가 오나요? Is it이네요? Yes, it is. 쉽습니다. Yes, it is. 비가 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No, 안 오면 No, it isn't. 비가 오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Does he get a job? 그는 직업을 get, 얻다, 구했습니까? 구했으면요. Yes, he does. 안 구했으면요. No, he doesn't. 아주 쉬워요. Does he 그냥 순서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Are they Korean? 그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Yes, they do? 아니죠? Yes, they are. 네, are they라고 물어봤을까? Yes, they are. 나중에는요. No, they aren't. 아니면 no, they aren't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Doesn't it help? Does she need help?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요. Yes, she does. 필요 없으면요. No, she doesn't. 해서 아마 꽤 많으신 분들이 100점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좋고요. 자,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께 띄워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문법상의 정답과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네, 사실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네,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요, 사실은 상대방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 뜻을 전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적인 사항에 얽매여서 대답을 못한다거나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바로바로 응대를 못할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언어를 상대방이랑 의사소통 즐겁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yes, he does, yes, she does. 사실은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실제 의사소통할 때는요, yes, 내지는요, no. 이것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인칭에서는, 3인칭 단수에서는 does를 쓴다. 그리고 그냥 I, 나 복수에서는 do를 쓴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실 때, 나가실 때 훨씬 더 쉽게, 기초가 탄탄하게 나가실 수 있다는 점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3강인데요. 23강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좀 배웠어요.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 안 가신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런 거 나왔을 때 사실 어려웠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답하는 거 배우니까 당장 대답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질문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I am a student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제 너무 쉬워요. 네,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잘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도 제 잔소리가 아주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 매일매일 복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